일주보 살리기로 쭉 갈게요. 일주의 경지가 뭐라고요? 그래서 요 참나가 확실하게 들어앉은 자리입니다. 요 참나가 예, 정해 예, 보조스님은 정해 원명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정해 원래 이제 교학적으로 말하면 정해 쌍운이죠. 일주보살의 경지. 그래서 예, 내 안에 공적 영지 텅 비어 있으나 예, 그러니까 예, 적적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성성 마음에 별이 떴다는 거죠. 별처럼 반짝거린다 마음이. 고요적 고요적 적적성성한 자리. 내 정신이 늘 고요하면서 늘 깨어 있어 보세요. 죽이겠죠. 그게 일주보살이에요. 요 자리가. 요게 그럼 다른 표현을 뭐냐? 대승기신론에서 무념이라고 그래요. 이 자리를 무념 자리. 여기 생각, 감정, 오감이 없는 자리잖아요. 생각, 예, 감정, 오감. 요게 이걸 염, 분별심으로 봤을 때 분별심이 여기는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념의 자리.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념이니까 공적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는데 무념이라 무념이 단순히 생각이 없다로 말하시면 안 되는 게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걸 말할 때 공적 영지, 예, 분별심이 없다는 걸 말할 때는 무념 아니면 공, 다 같은 거죠. 공적 영지가 무념이고 무념이 공입니다. 요거 체험하셔야 돼요. 몰라를 통해서 몰라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시면 순수한 존재 상태, 순수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시면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부처예요, 부처. 전지전능한 부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지전능한 부처. 근데 아까 왜 교학적인 그런 입장이 나오냐면요. 대승기신론을 보셔도요. 우리 안에 불성이 전지전능하다는 얘기를 시원하게 안 해주고요. 내가 닦여서 불지까지 가면 내 안에서 전지전능하게 작용을 드러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고가 닦였을 때 드러나는 정도만큼 얘기를 한다고요. 에고가 닦이는 것 따라 안에서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교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냐면 불성이 우리 안에서 뭔가 제약돼 있다고 보는 거죠. 에고가 닦이지 않으면 그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라고 해서 아주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에고에 의해서 제약됐다는 관점을 더 주로 가지고 보다 보니까, 막연하게 참나가 되게 제약된 존재처럼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참나는 원래 전지전능한데요. 우리 에고한테 그렇게 제약된 모습만큼만 드러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 자체도 전지전능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에고가 업장이 많으니까, 전지전능한 참나가 그 정도만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약이라고 알면 안 된다고. 참나가, 내 참나는 좀 제약돼 있다, 못났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참나가 그만큼 드러내주는 거예요. 너한테는 이 정도가 알맞아 하고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거 좀 느낌 다르죠? 요 느낌으로 이해하시지 않으면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참나가 제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없다면 여러분이 찰나의 불성을 만나도 전지전능한 불성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자, 불성을 만났다는 게 밖에 있는 불성을 만난 게 아니죠. 자,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밖에 있는 하나님 만났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찰나라도 부처님을 만났다. 찰나라도 하느님을 만났다.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왜 이게 위대하냐면, 찰나라도 불성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 불성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 안에 전지전능한 부처가 있다는 거를 찰나라도 알아버렸으면 그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뿌리가 전지전능한 부처다는 걸 알았다면요. 이제 그 이후는 내가 혼자 막 아등바등 할 일이 아니라고요. 문제 생겼을 때마다 주인공한테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찰나라도 만나면. 그러니까 대행스님 같은 분이 만나고 안 만나고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맡기고 가라. 그러면 그냥 너 안에서 부처님이, 그 전지전능한 부처님이
주인공으로서 너 안에서 그냥 그 역사를 한다. 전지전능한 작용을 펼친다. 이걸 신뢰하고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믿음의 단계에서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 믿고 의심 없이 믿고 닦으란 그 명상 몰라 하면서 이 부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찰나라도 만났으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만난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전지전능한 하느님,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건요. 우리의 인격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의미 부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찰나라도 내 안에 이미 부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는 그건 거기까지는 체험한 영역은 아니고 찰나 내가 노력하면 바로바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부처는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늘 계신지는 내가 더 체험해봐야겠지만 나는 분명히 내 안에서 그 전지전능한 부처를 만났어요. 요런 체험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아가면서 여러분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부처가 이 아주 그 못나고 잘 모르고 욕심 많은 에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실존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 이런 게다 지금 지혜죠. 공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부처를 만난다. 요게 무념을 체득한다라고 대승기신론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이런 사정 때문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중생이 능히 무념을 관조할 수만 있으면 부처의 지혜를 향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교학적 관점과 선가적 관점이 약간 다른 표현입니다. 표현이 달라요. 자, 같은 무념이에요. 공적영지가 무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공적영지는 자, 더 여기는 시공 없는 자리죠. 자타도 없는 자리죠. 예, 그럼 닦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공적영지는 태초 이래 그 자리고 닦을 수가 없습니다. 원만한 거기가 우주의 근원 자리고. 온 우주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공적영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적영지를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힘을 공적영지로부터. 공적영지가 육군을 통해 드러나면 여러분인 거고. 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때 공적영지를 더 닦을 수는 없습니다. 에고를 통해 더 드러낼 수는 있어도. 자, 그런데 이 공적영지가 지금 무념이죠. 그러면 지금 대승기신론 이야기는 보세요. 무념을 관조할 수 있으면 내 안에서, 보세요. 에고가 자기 안에서 무념을 정확히 관할 수 있으면, 그럼 이게 견성이죠. 내 본성을 본다면 나는 불지를 향할 거다. 향할 향자를 써놨어요. 불지는 뭐겠습니까? 구경각이죠. 부처의 깨달음입니다. 아까 말한 그 정각. 부처의 지혜를 향한다. 자, 그런데 대승기신론은요, 교학의 경전이지만 그 안에 선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가에서도 중시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요, 그대로 이 대승기신론에서 그 정해쌍수라든가 이런 무념이라든가 모든 중요한 아이디어들을요, 그대로 가져와요. 그런데 가져와서 선불교식으로 표현해요. 저 밑에 보실래요? 육조 단경? 뭐라고 표현되는지? 육조 단경이 뭐라고 했죠? 무념법을 깨달으면, 내 안에서 무념을 깨달으면 마음법에 남김없이 통하니, 요 무념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념만 통하면 마음법에 통한다는 건, 여러분 사는 동안 육바라밀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마음법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으시든지 육바라밀에 의거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리 안될게 없어요. 다할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육바라밀법을 쓰면 돼요. 이게 마음법입니다, 사실은. 무념 안에 텅 비어 있는데 마음법이 들어있다. 육조 스님도 공적영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영지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마음법을 잘 닦으려고 열심히 닦아가라 그러면은 또 52레벨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무념만 알면 마음법에 다 통해버리니 공적영지만 깨달으면, 여기 깨달으면 여기가 원래 전지전능한 자리니까. 그렇죠? 전지전능을 지금 불교식으로 육조해능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 자성이 본래 고요하니 자성정이요.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자성계요. 자성이 본래 어리석은 바가 없으니 자성이 해다. 자, 육바라밀 다 갖춰져 있다.
개정에도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십니다. 아니 참나 자리가 어리석겠어요? 그러니까 자성이 본래 지혜롭고 참나 자리가 어지럽겠어요? 본래 고요하고 참나가 죄를 지겠습니까? 본래 계율을 지킨다. 근데 이건 참나 얘기죠 다. 에고가 그러면 개정회를 하느냐 이거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안 해요. 육조인행 스님. 참나가 원래 원만하다. 참나의 마음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못난 에고를 내려놓고 에고는 잘났고 못났고 신경 쓰지 말고 곧장 몰라 해버리고 참나랑 통하면 거기서 육바라밀 원래 완벽하니까 육바라밀 덩어리니까 이 자리는 계정의 덩어리니까 계정애가 그냥 터져나올 거 아니냐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무념법을 깨달으면 여러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 이게 부처가 결국 이거다 육바람을 잘하는 게 이게 부처인데 부처의 경계를 알 수 있으며 무념의 돈법만 깨달으면 단박에 들어가기만 하면 단박에 무념과 통하기만 하면 완벽해지니까 이게 뭡니까 돈오 하는 순간 돈수죠. 그래서 곧장 부처에 이르게 된다. 무념법만 알면 부처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지자를 써요. 좀 느낌 다르죠. 아까 대승기신은 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념을 깨달으면 결국 12지가도 이 무념인데 무념을 깨닫고 계속 닦아가서 부처까지 가란 얘기가 있으면 요건 지금 이거는 씨앗인 거죠. 이건 씨앗이고 이건 열매다. 열매를 얻어라. 넌 이미 부처지만 계속 부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육조인행 스님은 이 자리가 모든 부처의 핵이니까 이 자리를 얻으면 부처다. 조금씩 말에 그게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문연을 만나보면 같은 사태예요. 같은 사태인데 저렇게 표현을 달리한다. 몰라해서 여러분 몰라해서 참나체험 한 거예요. 결국 참나체험 했는데 딱 나갔더니 어떤 멘토가 오더니 그 멘토는 뭐라고 그래요? 너무 건방지지 말라고 방금 본 게 부처는 맞는데 계속 무념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육바람을 닦다 보면 부처 그 자리만 붙잡고 잘 살아가면 부처가 될 수 있어. 그 자리 잘 붙잡고 육바람을 닦다 보면 부처가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고 어떤 멘토는 와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부처야. 육바라밀 거기 다 육바라밀 본래 거기 다 완벽하죠. 유교에서도 명덕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광명한 나의 양심. 원래 양심 덩어리예요. 우리 안에는 이니지가 원만해요. 육바라밀이 원만해요. 너 지금 그 원만한 부처를 만난 거야. 네가 뭘 하겠다는 생각 말고 무념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육바라밀이 원래 원만하니까 너는 그대로 그 부처로 살아갈 수 있어. 에고의 조건은 얘기를 안 하고요. 참나의 완벽함만 얘기를 해버려요. 지금 육조회능 스님.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 일어나서 성철스님 단계까지 가면 사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참나가 원만하다 그랬지 에고가 원만하다고는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원만함이 에고를 통해 드러날 때는 제약돼서 드러나요. 그게 참나가 제약돼서가 아니라 참나는 원만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원만한데 나를 통해서 해줄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내 에고에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는 잘 안 드러나네.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무지에 꽉 차 있으면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느님이 못나서가 아니라고. 예수님 때 예수님한테 돌 던지던 사람들도 안에도 다 하느님이 계실 텐데 왜 그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못 바꾸나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선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을 입히지 하나님이 제약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약에 맞게 반응하시는 분일 뿐이에요. 그 인연에 맞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가 다 전지전능이에요. 이런 에고한테는 이런 모습으로, 이건 에고한테는 이런 모습.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그냥 실상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한쪽 입장이 돼가지고 치우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조의 단경만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한 방에 된다는데 자꾸 이렇게만 이해해 들어가시면 영원히 답이 안 나옵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무념법 안에 마음법이 남김없이 통한다는 건 여러분 에고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참나가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에고는 잘 안 통해요. 아니 이 무념법 하나를 못 통해서 몇십 년씩 참선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한 방에 다 통한다는 말을 쉽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무념 만나는데도 벌써 몇십 년 걸리시는 분들이 무념 안에 있는 마음법을 다 드러낸다고요? 한 방에?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시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육조회능 스님 말은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이말 자체로는. 무념인데 무념 안에 육바라밀이 완벽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념만 알면 우린 부처야. 자, 원연은 중간에서 어떻게 풀이할까요? 원연은 대승기신론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만약 중생이 능히 무념을 관조할 수 있으면 부처의 지혜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씨앗의 자리에서, 씨앗 상태에서, 씨앗의 자리에 있을 때는 비록 분별심을 떠나지 못했으나 능히 무념의 도리를 관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씨앗 상태에서는 에고가 아직 분별심을 갖고 있지만 무념을 볼 수는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업장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무념을 볼수 있죠. 그러면 무념은 사실 원만한 부처 자리지만 에고의 분별심이 많기 때문에 씨앗 상태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씨앗이니 열매니는 에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연호대사 말씀은. 에고 기준이기 때문에 분별심이 있더라도 무념의 도리를 관조할 수 있다. 그리고 능히 무념의 도리를 관조한다면 에고의 조건은 좀 열악해도 우리 안에 있는 완벽한 자리, 무념의 자리를 볼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무념 자리를 증득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린 부처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씨앗을 들어 열매를 증명한 것이다. 이미 부처가 됐다는 게 아니라 부처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확실한 씨앗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자, 또 다릅니다. 여기서 교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이해하냐면 글로 이해해서 그래요. 이 말은 퍼펙트한 말인데 글로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아까 교학자들의 대항에서 통현장자가 주장했다는 게 교학 자체에 대항한 게 아니에요. 대승기신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풀이하는 분들이 어떻게 풀이해요? 이 견성은 씨앗 상태의 견성이니까 뭔가 제한된 견성이라고 생각하는 제한된 불성이고 이거는 씨앗이니까 열매니까 원만한 불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건 참나체험 못한 분이 경을 풀면 그렇게 푼다는 거예요. 참나체험을 하고 풀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즉 씨앗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인과 세계에서는 에고 세계에서는 씨앗과 열매고요. 본래 무념은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일을 벌써 무념이 씨앗 상태와 열매 상태가 다른가 보다라고 이해해버리시면 통현장자가 말하는 그건 잘못된 발상이라는 보조 스님이 지적하는 그건 아니다. 씨앗 상태에서도 이미 무념은 원만하다. 자,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고 일체를 모른다고 했을 때 정신이 선명했죠. 자,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십지보살의 경지를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십지보살이라고 해도요. 모른다 하고 있으면 그 자리지 않을까요? 왠지? 이걸 실험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레벨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계속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그 참나 자리가. 에고한테 떨어지는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달라지지, 그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모른다 하고 봐도 그 자리는 늘, 일체를 모른다 하고 존재하는 의식만 보면 그놈은 늘 그놈이죠. 그게 시간 바뀐다고 변하고 이럴 물건이 아니에요. 그 얘기 뭐냐? 즉, 내가 일생을 통해 공부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지켜봤더니 늘그 자리라면 12지 부처가 돼도 그 자리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저도 예전에 공부하다가 그걸 깨닫고요, 안심이 됐어요. 계속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는 늘그 자리인 거예요. 저는 바뀌는데 그 자리는 늘그 자리예요. 야, 그러면 나중에 부처가 돼도 이 자리겠는데? 이 자리는 이 자리죠. 공자경지가 바뀌겠어요? 뭐가 바뀌겠습니까? 에고가 바뀌어요. 바뀌는 건 에고지 이 자리는 안 바뀐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제가 공부하는데 이제 이해가 훨씬 쉽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고의 조건을 잠시 좀 망각해보자 이거예요. 에고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즉, 에고 조건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에 계시건 에고 조건을 망각하고 그냥 무념에 들어가시면 주인공한테 맡기시면 주인공의 전지전능의 힘이 여러분의 삶에 흘며들어서 여러분 삶을요 탁월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제약하지 말자는 거예요. 에이, 내가 9급인데 딱 9급만큼 나오겠지 뭐. 이런 말이 다 부질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12지 부처 못지않게 내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 그 부처가 그 부처니까. 12지 부처의 불성이 지금 내 안에 이미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내 조건만 망각해버리고 내가 몇 급이니 몇 진이 내 역량이
뭐 부족하니 잘하니 못하니 난 저건 못하느니 저건 잘하니 하지 말고 몰라 하고 한번 맡겼을 때 그 순간에 어떤 지혜, 어떤 능력이 나올지 여러분이 어떻게 재단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 역량에 맞게 나오겠지만 그 역량마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재단합니까? 모른다고 맡기면 하늘이 알아서, 부처가 불성이 알아서 해주겠죠. 그럼 내 이상의 능력을 내가 분명히 끌어다 쓸 수 있고 그 순간만큼은 부처 못지않게 내가 살 수도 있는데 이미 지금 여기서 공부를 다 한 뒤에만 나는 불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실제로도 여러분 공부도 안 한 분들이 더 멋있는 양심 작품 만들고 가세요. 공부한 분들은 몰라 해야 된다고 좋은 일을 잘 안 하고 가는데 오히려 공부도 안 한 분들이요 사람 구한다고 뛰어들어서 사람 구하고 죽고 그래요. 뭐가 그랬을까요? 그분 안에 있는 부처가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 불성을 더 잘 받겠다고 공부하는 것뿐이지 그 부처가 그 부처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분들도 위대한 독립운동도 하고 다 이렇게 위대한 작품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만 딱 통하면 부처랑 정신만 통하면 뭔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능력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 기적을 읽어내는 삶을 살 그 길을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 다 예전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부처가 그 부처다 하는 주장이 이런 얘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내가 부처가 모자래 지금 그 본인 안에 부처님 계십니다 해도 아우 그럴 리가요 막 이럴 필요가 겸손 뜨지 마세요. 에고가 겸손 떠는 건 좋은데 참나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참나에 대한 모욕이 돼요. 에고가 겸손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참 잘 모자라서 참나의 뜻을 다 구현 못합니다 이건 괜찮은데 에고의 그런 겸손은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겸손은 좋은데 우리 참나요? 못 해요?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주인공 좀 이상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제 안에 무슨 부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모욕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한 모욕이 되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은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할 때는 신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에고 차원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분입니다. 섬기러 왔다 나는 항상 하나님만 선하지 난 선하지 않다 항상 겸양하십니다. 에고 차원에서는 이 두 개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신성 차원에서는 그건 하느님, 그 자리는 하느님 자리고요. 부처님 자리고. 그 부처님 자리, 하느님 자리 믿고 사시냐고요.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안 믿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쩌다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질 때라도 통하면은 또 신통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늘 통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근데 늘 끊어지지 않고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신사 정도만 돼도 내가 원할 때 짧더라도 만남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구원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짧다 길다도 에고 생각이니까 만나서 거기서 지혜와 능력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걸 제가 써놓은 책이 몰입책이에요. 일반인들한테 부처란 말도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몰입 4단계에 들어가면 신바람이 납니다. 신명이 납니다. 그게 신하고 통한다는 얘기예요. 신통을 얻는 법이에요. 몰입만 하면 신하고 통해서 거기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책에 모르던 게 알아지고 안 되던 게 됩니다. 슈퍼의식. 거기는 슈퍼맨 같은 자리예요. 슈퍼의식 자리라 슈퍼의식한테 도움을 청하면 해줍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요즘식으로 써놓은 것뿐이지. 그럼 내 안에 이미 완벽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 에고가 실력이 나아질수록 나는 점점 더 그 육바람을 구현하는 역량이 커집니다. 그럼 대박인 거죠. 난 이미 부처인데 계속 부처가 되어간다. 요런 관점. 그래서 무념을 가지고 제가 또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보살이 되신다는 게 별게 아니라 무념을 늘 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념을 그러면 관한다는 거는 선정이고요. 무념의 관점에서 이 현상계를 이해한다. 참나와 에고를 이해한다는 거는 지혜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단계에서 1주 단계에서 이 선정이라는 거는 참나랑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본래 삼매 그래요. 참나랑 떠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원래 무념이니까. 여러분 안에 원래 고요한 자리 공적영지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선을 하건 말건 그 자리는 무념이에요. 늘 여러분 안에 무념이 드러나 있어요. 은근하게. 그러니까 그냥 늘 선정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선정을 안 닦아도 늘 선정이니까 본래 선정, 본래 삼매라고 하는. 그 대승기신에서는 본래 열반이라고 나와요. 본래 열반. 자, 지혜는 뭐예요? 아공. 내 에고가 나의 주인이 아니더라. 참나가 나의 주인이더라. 법공. 참나 입장에서 보면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 에고의 세계. 에고가 살아가는 현상의 전체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더라.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이 일체 유심조만 알며 살아가도 지금 어떤 일을 여러분이 겪으시건 그건 여러분 육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감, 생각, 감정, 오감 차원에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VR을 통해 일어나고 있죠. 그걸 지켜보는 자가 그걸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지켜보는 자가 누구요? 참나요. 공적영지요. 일체의 근원인 공적영지인 줄 알고 살아가시면 이것만 정확히 알고 살아가셔도 그 결국 육바라밀 하시게 돼 있어요. 차차차차. 왜냐하면 일체를 이 참나의 작용을 알고 살아가시면 그 안에서 욕심 부리다가도 자명한 길을 자꾸 아시게 되고 찜찜한 거는 못 아시게 될 거고 자명한 쪽으로 좀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그게 이거예요. 1주 이후 그러다 더 알게 되고 더 하게 되고 1주 이후 10주까지라는 게 더 참나 육바라밀에 대해 알게 되고 참나의 작용에 대해 알게 되고 더 육바라밀 실천하게 되고 그 10주 예. 10행 예. 더 참나 아 여기가 10주네요. 더 참나 자리를 알게 되고 더 참나 자리를 하게 되고 더 그 자기가 닦은 공덕을 남과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선명하게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육바라밀이 다 원래 있었구나. 있던 게 나오고 있구나. 내 안에 원만한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됐을 때 일지보살 그러는 거. 내 안에서 활동하는 부처님이 어떤 공식으로 활동하는지를 선명히 알게 돼요. 육바라밀의 공식으로 활동하신다는 거. 근데 일주만 돼도 이미 알아요. 알긴 아는데 내 안에서 부처님이 진짜로 역사하는지 알려면 나를 통해서도 육바라밀이 나와야 내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으로는 아직 안 나오는데 마음과 몸으로는 안 나오는데 참나 자리에만 육바라밀이 있다고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아직 제대로 된 인가가 아니에요. 진짜 있으면 해보라고요. 근데 못해요. 못하면서 말로 떠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고요한 순수식 상태에서요 거기서 나와 남을 안 가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보시예요. 거기서 남한테 죄질 생각 안 해요. 정이고 지계예요. 조화롭지 거기서 무슨 그 개인적인 사감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참나 자리가. 그럼 그거는 인욕이고 예절입니다. 게을러지지 않아요. 에고가 게으르지 고만하자 그러지 참나가 고만하자고 안 해요. 참나는 멈추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긴 정진이고 성실이고. 참나는 흔들리는 법이 없죠. 늘 고요하고. 참나는 거기가 일체 모든 정보가 다 거기 있죠. 어디서 나왔겠어요. 순수의식에 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육군이 착 펼쳐집니다. 이 정보가 어디 있었을까요? 시공 없는 자리에서 시공 있는 세계로 나온 것뿐이니까 거기는 모르는 게 없어요. 에고가 모르죠. 에고가 모르고 에고가 욕심부리고 에고가 산란한 거죠. 요거까지 다 알아내요. 일주보살만 되면 다 알아내요. 그러니까 아공, 법공과 구공의 기초는 다 알아요. 구공에 대해서 즉 구공이라는 게 우리 안에 육바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명하진 않아도 체험적인 이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얻어가지고 만족해 버리시면 나 도노 돈수야 나 십이지 됐나 봐 이래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세요. 일주나 가가지고 십이지 된 줄 아세요. 육바람이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에고를 안 보고 참나만 보고 있으니까 참나가 육바람이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통연장자나 수신결의 관점을 택하셔야 됩니다. 보조스님의 관점이 탁월합니다. 자, 대승 기신론도 다 같은 얘기예요. 조금씩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대승 기신론 한번 보실래요? 신성치 발심이라는 게 일주보살을 말합니다. 이 일주는요, 어느 종교로 보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죠. 어느 종교로 보나 처음에는 믿을 신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거든요. 믿음이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부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해요. 처음 믿음 때라는 게 이제 제대로 믿어지면 그런데 제대로 그 만나서
부처님과 하느님하고 통한 믿음 뒤에도 십신이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죠.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게 이제 9급, 8급, 7급, 6급, 5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완성되면 1급이 돼요. 일주보살이 돼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학당에서 하는 중요 공부가 다 화엄경 책에서는 믿음의 단계라는 거 아시겠어요? 믿음이 깊어져 가는. 단순히 그 지금 기도, 교회나 절에서 말하는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 첫 번째 믿음에서 이미 견성을 하는데요. 견성 체험을 하는데요. 그 이후의 믿음은 다 뭐겠어요? 점점 시간이 연장되고 만남이 깊어져 간다는 거는 참나를 이미 만나요. 첫 번째 믿음에서. 그럼 나머지 믿음의 단계들은 다 뭘까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이. 즉 그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주장하는 믿음이야. 에고가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나와의 교제예요. 사실 저 믿음은. 여기서 말한 믿음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신이 점점 커져가요. 참나를 만났더니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나를 만나서 생기는 신뢰나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 믿고 있는 거 있죠. 지금 대부분 교회나 절에 가보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그 믿음을 계속 본인이 유지해요. 믿고 있는 상태를.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약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늘이 끌고 가주지 않아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요, 하늘이 끌고 가는 믿음이에요. 하늘이 벌써 우리 에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불성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만났기 때문에 자연히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 눈 안 본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뭐 하얀 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아 그래 믿을게. 내가 믿을게. 믿는다. 그런데 그분이 상상하는 거 마음대로 상상하겠죠. 하늘에서 막 하얀 뭐 만두가 떨어진다거나 뭐 뭔가 떨어진다 하는 얘기만 듣고 상상하고 있겠죠. 우리 성경보다 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다. 여러분 다 상상하시지. 믿을게요. 본 적은 없지만 믿을게요. 그냥 그 정도로 진짜 믿고 있는 거죠. 믿을게요 하다가 진짜 눈 한번 딱 보여주면 끝이죠. 눈 내리는 거 한번 보여주면 와 합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믿음에서 이미 이루어진다. 그 뒤에 믿음은 뭐겠어요? 믿을게가 아니에요. 봤거든요. 한 번이라도. 그럼 그 마음이요. 이제 내 안에서 자랍니다. 그 믿음이 자라요. 그 확신이 자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그 확신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다가 꽉 차면 신이, 믿음이 성취된다는 건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는 건요. 이제 내 안에 참나가 들어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간에는 참나가 있다 없다 하는데 참나가 또 없으면 좀 흔들려요. 있으면 또 확신이 생겨요. 왔다 갔다 하다가 참나가 날 안 떠나는 지경이 일주입니다. 머무를 주자. 참나가 머물러 버렸어요. 내 안에. 이제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신성취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그 경지를 지금 믿음이 성취된 발심 그럽니다. 어느 종교나 저 믿음의 성취라는 건 저 경지예요. 성경에서도요. 구원받는다는 14만 4천 명을 보면요. 분석해 보면 저 경지입니다. 신성취 발심의 경지예요. 믿음이 성취됐어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바울식으로 얘기할까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경지예요. 그전에는요. 켜졌다 꺼졌다 해요. 그러면 커졌을 때는 또 마음이 새롭다가 꺼지면 해이해집니다. 제가 흔히 드는 비유 있죠. 공부하라고 아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엄마가 자꾸 들락거려요. 들어오면요. 아들이 깨어나죠. 엄마가 나가면요. 해이해집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들어오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인의 그 믿음이 그 성취 잘하는 경지다가 일주는 뭐라고요? 엄마가요. 들어와서 문 잠갔어요. 이제 들어앉으셨어요. 내 뒤에 딱 앉았어요. 그냥. 그럼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뭐 다른 시도는 할 수가 없잖아요. 체념하게 되겠죠. 에고가. 그 경지예요. 그러니까 일주라는 건요. 성령이 참나가 내 안에 그냥 들어앉아 버렸어요. 이제 들락날락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 에고가 한번 놓게 돼요. 그게 믿음의 성취입니다. 이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요. 흔들리는 마음을 한번 놔요. 이제. 굳이 더 들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성령은 혹시나 지금은 있지만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뭐 우리 불성이라는 게 내가 그 자각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런 의심들이 사소한 의심들마저도 딱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그런 의심들이 체념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성령이 있다. 요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경지가 그게 정의 쌍수예요. 즉 늘 성령을 만나고 늘 불성을 만나고 늘 그리고 이해해요.
그 불성이 어떤 존재인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정해 쌍운이라는 거예요. 늘 만나고 있고, 늘그 신성을 만나고, 그게 선정이고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 만남이, 그 개념 없는, 이해가 없는 만남이 아니라 이미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참나는 어떤 존재고, 에고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신성치 발심입니다. 보실래요? 대승기신론식 설명입니다.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란 어떤 마음을 우리가 바란다는 걸까? 그러니까 믿음을 성취한 경지에서 내는 그 발심이라는 거는, 에고는 또 계속 발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렇게 또 발심을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바란다는 걸까? 하면서 대략 세 가지이다. 신성치의 경지에서 내는 발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일주보살은 어떤 발심을 하나요? 이런 얘기예요. 첫째, 직심, 곧은 마음을 발심해요. 진여법을 바르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며, 자, 믿음이 성취됐다는 얘기는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진여, 공적 경지를요, 바르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무념을 늘 알아차리고 있어요. 따라서, 직심, 곧은 마음,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을 바라게 돼요. 다른 거 뭘더 바라겠어요? 내 안에 이미 진여법이 있다는 거를 늘 알아차리게 돼버렸으니, 내 안에 진리가 늘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으니, 이제 직심, 그 양심입니다. 순수한 마음, 올바른 마음을 바라게 되고요. 이게 자리 이타의 근본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발심이, 그래서 이때 일주보살을 발심주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초발심주. 그러니까 일주보살이 뭔 발심을 해요? 지금 이 답을 대승기신론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직심을 바란다. 양심 잘할 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주보살이 하는 발심이 첫 번째 직심, 올곧은 마음을 바란다.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 직심이요. 이제 이건 자리도 되고 이타. 나와 나 모두 살리는 마음이죠. 직심이 이렇게 옛날 이 고들직자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써요. 이게 지금 세워진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직이죠? 그 마음심자. 이게 옛날 지금 덕덕자의 고자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이게 추가돼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만 또 써요. 이렇게만 또 써요. 이게 지금 우리 한자에서는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이걸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원래 이제 예전 글자를 보면요. 요게 사거리에서요. 눈을 똑바로, 이게 눈이에요. 그래서 원래 눕혀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이게 숨은 곳이에요. 숨은 곳에 있더라도 눈이 똑바르게 동서남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정확히 보면서 길을 정확히 본다는 거는 똑바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똑바르다는 직자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요거는요, 이게 양심입니다. 순리대로 그내 마음심자가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먹고라는 뜻이 있어요. 똑바로 이게 지혜면, 요거는 그 자비나 이게 심적인 덕목이에요. 이게 지혜의 덕목이라면 요거는 좀 심리적인 덕목. 길을 걷는데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대. 똑바른 그 안목과 거기에 상응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어렵게 안 풀고 그냥 풀 때는, 직심이 똑바른 진리대로 따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양심이에요. 양심을 행한다. 지금 이게 행한다는 게 원래 예전에 사거리예요. 사거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 단일행자가 원래 이게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사거리 그려놓은 거예요. 길을 사방으로 어디든 걸어 다닐 때 똑바르게 보고 제갈 길을 찾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거기에 호응해 줘야 되거든요. 길은 똑바로 보여요. 저기가 내 목표 지점인데. 이쪽에 딱 술집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거기에 부응하는 마음까지 갖고 그 길을 걸어가야 길을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도자랑 다르게 덕덕자는 길을 실제로 걷는 거예요. 그런 마음, 올바른 마음가짐을 걷고 길대로 잘 따라 걷는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천적이고 어떤 이 마음의 어떤 인격을 나타내요. 덕은 인격과 어떤 실천, 길을 진짜 걸어야 되고 마음을 그렇게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을 걸을 수가 없거든요. 길도자는요 그냥 길을 의미해요. 길. 그러니까 덕은 뭐겠어요? 그 길대로 잘 그 길을 잘 알아보고 지혜로 알아보고 마음으로 그 길을 진짜로 성실하게 걷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걸어주는 거죠. 이게 유혹에 안 빠지고 잘 걷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그걸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원형입니다. 이게 원형인데 그걸 예전에 요거 안 쓰고 이렇게만도 썼던 거예요. 이제 고자로. 근데 원래 이걸 나중에 붙였다는 나중에 붙인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붙였더라도 원래는 이게 있어야 되죠. 사거리를 의미해주는 행이 있어야 맞으니까 나중에 붙인 것 뿐이고 이 행자 있는 게 원래 의미에 맞죠. 이 뜻을 다 풀어주죠. 아시죠? 그러니까 직심이라는 거는 양심, 덕의 마음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덕스러운 이게 진리대로 실천하는 게 덕이거든요. 진리, 길은 있는데 안 걸으면 소용없거든요. 그 길을 실제로 걸어주는 거는 덕입니다. 덕, 진리를. 그러니까 인의지하라, 양심하라 이게 길이면 황금률하라 이게 길이면 덕은요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 길을 알아보고 이 양심적인 마음으로 그 길을 진짜로 실천해보는 거죠. 그게 덕이고 그래서 직심이라는 거는 아주 올곧은 마음은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이 자리이타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첫째, 직심을 바라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참나 안에 살게 되면 참나가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 자연히 여러분 에고를 통해서 자, 무념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 에고를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발심은 뭐가 터져 나오냐? 양심 자리하겠다는 마음이 터져 나온다는 이게 안 터져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터져 나온다. 어떻게 살리느냐? 양심적으로 잘 살리겠다. 그 다음에 심심 깊은 마음이 터져 나와요. 그 다음에 대비심이 터져 나와요. 이런 발심을 하게 되는데 심심이 자리 쪽이면 대비심이 이타 쪽이죠. 항상 이렇게 세 개를 거론할 때는 다 변증법처럼 삼박자가 맞습니다. 직심은 자리 이타가 다 근원이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양심 터져 나오면 끝난 거죠. 그런데 양심이 터져 나오게 되면 심심 모든 선한 행위를 선행을 내가 다 해버려야겠다. 대비심은요. 일체 중생을 구해야겠다. 즉 이거 우리말하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일체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야겠다. 자, 뭘 발심하게 되겠어요? 일지보살이 이제 참나가 내가 이제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죽고 참나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할 때 그러면 내가 바라던 발심이 있겠죠. 여러분 에고가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홀이 피해죠. 예, 이익은 없고 손해는 안 얻었으면 좋겠다. 요건데 갑자기 무슨 뭘 발심합니까? 양심을 발심해요. 나는 올곧은 마음으로 살겠다 앞으로. 이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참나가 원래 양심 덩어리니까 양심 자리하겠다. 왜냐? 일주보살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육바라밀 닦는 코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자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육바라밀만 자라면 나도 살고 남도 다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부연해 준 겁니다. 좀 더 풀어준 게 직심을 갖고 직심을 바랬고 직심을 갖고 살면서 깊은 마음 모든 선행을 다 내가 육바라밀이에요. 결국 육바라밀을 내가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마음을 바라게 되고 그 육바라밀 가지고 뭘 해요? 이거는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육바라밀을 못했는데 잘하게 된 거죠. 그걸 써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중생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심심과 대비심은 직심을 풀어준 겁니다. 결국 하나예요. 양심 바란. 이게 보리심을 바란 거예요.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느냐? 자, 일주보살은 초발심주라고 불리죠. 근데 이때 발심은요. 발심은
이 불경에서 발심은 발, 보리심의 줄임말입니다. 보리심이 뭐겠어요? 깨달음의 마음. 이게 우리 동양식 표현의 양심이에요. 양심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발심을 하게 돼요. 일주보살 때 되면 여러분이 뭘 발심해요? 육바라밀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구현해서 부처가 되겠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육바라밀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마음 안에는 내가 선해지겠다는 마음과 중생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쪼개놓으니까 세 개가 되지. 하나로 말하면 그냥 보리심을 바라는 거예요. 양심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주보살이 뭘 발심하겠어요? 양심 잘하겠다고요. 유교에서 군자가 어디에 뜻을 세워요? 양심 잘할 뜻만 세워요. 그럼 그 안엔 다 들어있어요. 숙의친이 다 들어있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나를 닦겠다는 거랑 그 양심으로 인류를 돕겠다는 게다 들어있죠. 대승기신론의 핵심까지 지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자리이타, 자리이타. 그래서 심심은 깊은 마음, 심오한 마음이니까 뭘 심오하다고 하느냐? 모든 선한 행위를 다 쌓아가기를 즐기기 때문에. 내가 육바라밀을 완벽히 구현하려고 마음을 냈기 때문에 심오한 마음이라고 하고, 대비심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제거하려 하기 때문에 이타의 마음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우리 욕심은 나한테 이로운 거 좋아하고 나한테 해로운 거 싫어하는데, 양심은 어때요? 나한테 이런 그 육신 쾌락으로 이로운 게 아니라 내 양심에 이로운 걸 좋아하고 내 해로움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모든 해로움을 제거하기를 원해요. 이게 양심이죠. 욕심하고 전혀 지금 결이 다르죠. 욕심은 내 욕망을 성취하는 데 이로운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내 양심을 성취하는 데 이로운 걸 좋아하게 되고 나한테 해가 오는 걸 싫어했는데 양심은 중생 모두에게 해가 오는 걸 싫어하게 된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이타에서 지금 여기서는 나한테만 이로운 게 좋았는데 보살이 되면 양심은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되는데 나도 좋다고 할 때도 양심 잘하게 되는 거를 내가 좋다고 하는 거고, 예, 남을 이롭게 할 때도 결국은 남한테 그 이로움을 실질적으로 주고 해로움을 덜 주는 거. 그러니까 남이 이로웠으면 좋겠고 남이 해로운 거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타라는 그 이로움 해로움이 확대되는 거죠. 나의 이로움 해로움만 따지다가 확장되는 거. 그 나의 이로움 해로움도 욕심 차원이었는데 양심 차원의 이로움 해로움으로 확장되네. 사실은 결국은 이게 뭘까요? 결국은요. 똑같아요. 호리 피해는 똑같아요. 욕심이나 양심이나. 욕심 차원은요.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는 거죠. 나. 근데 양심 차원은요. 나와 남, 예, 나와 남, 나와 남, 모두가 이루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예, 그, 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확장된 것뿐이에요. 사실은 똑같아요. 욕심은요.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고, 내가 안 해로웠으면 좋겠는 거고, 양심은 모두가 이루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안 해로웠으면 좋겠는 거고. 여러분 그 마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나 이렇게 페북이나 이런 게 보시면 가슴 아프죠. 나는 특별히 나쁠 일이 없지만 누군가가 사고 당했다는 소식 들어도 기분 안 좋죠. 그거 양심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 양심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뭘 지향하고 있어요. 모두가 이루어야 된다고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욕망이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 대아적인 욕망, 그 원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원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이잖아요. 발심이라는 게 원인데, 원과 욕의 차이입니다. 욕은, 나한테만 이로우면 되는데, 나한테만 안 해로우면 되는데, 원은 모두가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찜찜해요. 나는 재미를 봤지만 누군가한테 해를 끼쳤으면 찜찜해요. 그래서 저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육바라밀밖에 할게 없어져요. 그게 이제 내 삶을 더 이끌게 되면은 이제 그 보살이 되는 거고. 보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찰나찰나 보살이던 분이 완연한 보살이 되는 게 지금 일주보살 와서는 이제 보살, 즉, 이제 입문한 격이죠. 왜 이런 발심들을 하게 됐다는 건요. 이쪽이 우세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나 쪽이 우세해진 거예요. 에고와 참나에서 참나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발심을 하게 돼요. 이런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게 돼요. 아직도 욕심이 성성하지만
이제 참나가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참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예,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참나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소중히 챙겨가야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발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기독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 경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그게 무념 안에서 안 살면, 성령 안에서 안 살면 고마우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서 늘 성령 안에 살면서 모든 선한 건 다 하고 모든 악한 건 다 하지 마라. 그럼 그게 일주보살의 선언입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일지보살이 되고 사도바울처럼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하며 쭉 육바라밀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육바라밀 덕목 다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인욕바라밀 무례하지 않고 예절바라밀 예, 늘 성실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정의를 좋아하고 아무튼 다 나와요. 온유하고 겸손한 쫙 나옵니다. 육바라밀이 내 안에 그런 거 있더라 하는 게 쫙 이걸 선명히 알게 되면 일지보살 되는 거예요. 그 바울 보살이죠. 바울 보살. 기독교식으로는 사도 바울, 불교식으로는 바울 보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